안녕하세요. 바람연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INTJ의 행복 지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인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본질을 중시하다 보니까 관계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 INTJ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한 예를 들면서 교회를 가시는데 어떤 분이 어떤 신랑감을 만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간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용도, 본질을 흐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 큰 부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더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INTJ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약간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INTJ의 목적지향적인 성격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살 빼고 싶어. 근데, 혼자서는 못하겠어. 나 저기 체육관,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등록하고 싶은데, 혼자 절대 못 가겠어. 좀 같이 가줘.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 꼭 같이 등록을 해줘야 되고, 막상 또 등록을 하다가 다녀. 그런데, 나 오늘은 못 가. 너도 가지 마. 이래서, 한 명이 빠지면 또 다른 한 분까지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는 이제 심심치 않게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숙기가 없는 거야, 라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하튼 성향이겠죠? 여하튼, 그래서, 그럼 혼자라서도 예를 들어서 살 빼는 거는 뭐 집에 동영상도 많고, 뭐 TV에도 많고, 그런 거 많잖아요. 혼자서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뭐 그런 건또 나는 죽어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NTJ들이 봤을 때는, 핑계 아니야? 너무 절실하지가 않거나, 아니면은, 하기 싫으니까 괜히 변명을 하는 거 아닌가? 왜 자기 목적인데 누군가 같이 해줘야 되지? 뭐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여하튼 그래서 INTJ들은요, 누구랑 뭔가를 같이 하는 거를 썩 이렇게 즐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낯선 곳에서 덜 뻘쭘하다는 게 장점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뻘쭘하니까 혼자 있으면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막 이렇게 목적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남들 보기 뻘쭘하면 혼자 열심히 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체육관 가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어쩔 수 없이 갔다. 근데 거기는 이제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혹은 뭐 어디 학원 같은 데 갔다.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으면 빨리 적응하려고 내가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도리어 그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도리어 목적 달성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보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뭔가 같이 시작해요. 근데 한 명은 재밌어. 재미를 붙여서 막 재밌게 해. 근데 나머지 한 명은 일단 그게 싫은 거예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나보다 저게 더 재밌어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더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좀더 싫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도 같이 그만둬야지라고 알게 모르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보면은 잘 나오시다가 한 분이 그만두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도 친구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역시 제가 본질 말씀드렸잖아요? INTJ들은요, 우정이든 사랑이든, 본질은 내가 아끼는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 욕구도 채워야 되겠지만, 근데 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 나 50, 너 50,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쪽만 너무 자신의 욕구만 채우면은, 그런 관계는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INTJ 생각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저는, 그래서 관계를 끝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 보지 못했거든요. 뭐 약간 거리를 둔다.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너무 친한 친구가 그런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와 아주 친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 INTJ에겐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INTJ들은요, 관계를 되게 잘 정리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쟤는 정말 감정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보이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여하튼 그런 관계가 오래 갈 수도 없겠지만, 혹시나 오래된 친구나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 관계가, 어떤 상대방이 그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 그러니까 아까 본질이라는 거는 상대를 이롭게 해주는 것이 좋은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근데 그런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가차없이 끊어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극단적으로 가족이라 할지라도 끊어내는 편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죠. 끊는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정말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이 타고난 것인지 몰랐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저도 매우 힘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참고 지내는데 난왜 이러지? 근데 함께해서는 안될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하루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제가 막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예, 좀비 영화에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좀비한테 물렸어, 팔을. 근데 그걸 잘라내기만 하면은 나는 살수 있어. 그럴 때, 빨리 잘라내야 돼! 막 이런 느낌. 안 그러면 막 좀비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비에 물렸더라도 나는 계속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라내고 살든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그렇게는 살수 없으니까 나를 빨리 해치워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성향이구나 라는 걸 알고 한결 부담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도리어 자기들만의 욕구만을 막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도리어 성향이다 못해 지나치면 그건 잘못이구나라는 걸 알고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일할 때 학연 지연 뭐 무슨 요즘에는 산후조리원 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연줄이라는 게. 근데 여하튼 그런 거 얄짤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밴 분들하고는 관계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근데 이제 가끔은 굉장히 좀 특별한 연도 있어요. 만약에 뭐 너도 그 선생님한테 배웠니? 아니면 뭐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 했다. 이러면 뭐 서로 또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다른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해야 되느냐? 아, 그럴 이유는 또 여전히 없는 거죠. 도리어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를 좀더 경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그 연을 빌미로 해서 남들과는 다른 대우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편이거든요. 물론 제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연을 이용해서 뭐 저하고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없겠지만, 네. 여하튼 뭐, 이야기할수록 조금 로봇 같아요. 사람 같기보다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지만 이렇게, 본질을 중시하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잡다한 관계는 전혀 연연해하지 않는 INTJ의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 꼭 만나요.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